음원 제작 AI 서비스 중 최상위 랭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제작하거나 음원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운드드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위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음원 제작 AI 서비스 중 최상위 랭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사운드드로우.io입니다. 사운드드로우는 AI 음악 생성 서비스로 원하는 노래를 찾기 힘들 때 저작권 걱정 없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사운드드로우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운드드로우는 유튜브 및 상업용 동영상에 로열티가 없는 고품질의 AI 제작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여 저작권 문제를 방지하고 크리에이터가 컨텐츠의 질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저작권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사운드드로우는 이 이슈로부터 완전히 사용자를 해방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일전에 음악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장르를 찾고 트랙의 속도와 길이를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하기만 하면 음악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FAQ를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 이 영상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사운드드로우를 통해 생성한 음악은 다양한 컨텐츠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동영상, SNS 컨텐츠, TV 광고, 영화, 팟캐스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이 저작권 문제 없이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두 가지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컨텐츠에는 음악이 사용될 수 없으며 저작권 또는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 등록을 자제해야 합니다. TV 광고나 방송의 사운드드로우의 음악을 사용할 때는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구독 요금에 사용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운드드로우를 통해 생성한 음악을 배경음악 즉 BGM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음악만을 위한 채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운드드로우의 음악을 스포티파이나 NFT 거래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도 있으나 음악의 최소 60%의 새로운 소리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운드드로우를 사용하며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제가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드드로우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로얄티 프리 뮤직 AI 제네레이티드 포 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트 뮤직을 눌러 저만의 음악을 생성해보겠습니다. 들어오니 트랙의 길이와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1분 30초의 노멀 템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트랙의 무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픽, 해피, 호플부터 스무스, 서스펜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보면 트랙의 장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힙합, 트랩, R&B부터 시작해 일렉트로니카, 오케스트라까지 장르 또한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테마 선택 부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무스 무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전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왔습니다. 장르가 선택되어 있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70-80년대 도쿄 시티팝 느낌일 것 같은 도쿄 나이트팝 카테고리를 선택해봤습니다. 테마는 따로 선택하지 않고 트랙의 길이와 템포, 악기들도 모두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예시곡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트랙의 우측을 보면 프로모드에 온 오프, 공유하기, 비슷한 음악 생성하기, 다운받기, 좋아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멜로디, 백킹, 베이스, 드럼, 필즈, 프로툴즈가 나오며 제가 직접 편집할 수 있게끔 된 툴이 나왔습니다. 구간별로 드럼을 추가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고 베이스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악기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 트랙의 키를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키를 높여보겠습니다. 원곡보다 키가 올라갔습니다. 그 뒤 볼륨 조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들의 볼륨을 직접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프라이싱에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랜에서는 제네레이트 얼리미티드 송, 즉 무제한으로 음악들의 생성이 가능합니다만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내가 생성한 음악을 다운받으려면 월 19.99불 혹은 연단위 결제 시 16.99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양질의 음원 제작 AI 서비스 사운드 드로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UI UX만큼 서비스의 완성도나 결과값의 품질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제작하거나 음원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운드 드로우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